지난 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비대면 개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전보다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첫 주차 강의가 올라오지 않거나 수업계획서의 수업 진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몇몇 학우들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변경은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의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내에 학우들이 각자 신청했던 과목들을 수강해보고 해당 과목의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첫 주차 강의가 제시간에 올라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지난 후에 강의 영상이 올라오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은 3월 7일 늦은 오후에 강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원론은 1차 시 강의 학습 인정 기간이 표시되었음에도 아무런 영상이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공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강의 영상이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지나서 올라옴으로써 학우들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업계획서에 수업 진행 방법이 제대로 명시되어야 학우들이 이에 따라 각 과목의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는 수업계획서에 수업 진행 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우들이 수업 준비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처음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개강하자마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문제없이 학우들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MBS 뉴스 공세현입니다.